강탐의 주제는 달밤 초콜릿입니다. 다수! 다수! 1교시는 국어 시간인데 여러분들 이거 어렵지 않네. 정답은 X입니다. 정답! 그렇지! 아, 구시렁. 구시렁 정답! 와! 2교시는 미술 시간입니다. 틀렸습니까? 더 있습니까? 더 있어요. 더 있다고? 더 있다고? 이제 남의 거 다 봤지? 비! 정답! 비! 정답! 아하, 잘했다! 태영 씨, 정답! 와! 야, 태영이 근데 잘한다. 여러분들, 3교시는 음악 시간인데 그 전에 쉬는 시간 필요해요? 아니요. 아, 일단 가시죠. 일단 3교시까지 하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5교시까지 있자. 자, 여러분들. 예! 3교시는 음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음악 시간! 야, 이거 슈가 형한테 너무 유리하지 않냐? 아, 이거 슈가 형 전공이야. 아니야. 1번! 입시 안 한 지 언젠데. 1번! 음악 시간이네! 1번! 김태! 1번 음악 시간에는 멜로디엄과 리코더를 불 예정인데요. 네네. 연주를 위해 악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래도 둥근 애가 떴습니다, 입니다, 여러분들. 아, 둥근 애가 떴습니다. 여러분, 다들 둥근 애가 떴습니다, 알아요? 알죠. 아, 둥근 애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일을 떠나자. 자, 여러분들, 각자 팀에서 한 명씩 리코더와 멜로디언을 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멜로디언 잘 모르고 내가 리코더 해볼까? 노래를... 너가 리코더 해. 여러분, 들어오세요. 자, 여러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예. 자, 그리고 이 노래를 연주할 때는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각각 따로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손가락 막대를 이용해서 연주하실 분을 지목할 예정인데요. 아, 진짜? 지목을 당하신 분이 바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데? 이걸 저희한테 시킨다고요? 예를 들면, 자, 이겁니다. 이거 안 끝났고요. 난이도 조절이 불가... 둥근 애가 떴습니다. 아, 뭐, 자리에서 일어나서. 야, 이거 어떻게 맞춰? 제일 먼저 일을 닫고 이렇게. 연습 시간 없습니까? 연습 시간 제가 1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1등에게는 아니 바라봐요?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 1등 팀에게는 5점, 2등 팀 부르지 마세요. 안 불러. 2등 팀에게는 3점이 부여됩니다 여러분들. 각 팀에게 도전기에는 딱 3번만 있으니까 조용히 연습 잘 하셔서 도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뭐야? 자 여러분. 끝났어요 벌써? 아 너무 대문에 충실하시네 이분. 오케이 점심 시간. 여러분들 연습하세요. 연습해요. 헤이. 와 정신 없어. Aladibalala, 철업. 형, 저랑 화음 해봐. 자,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멜로디 다 알아요? 몰라. 처음부터 끝까지 멜로디 다 알아요? 아니요. 네, 알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멜로디 다 알아요? 네. 나 잘 몰라요. 한번 들어보고 해야 되나? 근데 악보대로 하면 되잖아. 악보 보면 알잖아요. 악보 아니까요. 아우 시끄러워. 아우 이거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요 이거. 기자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들 시간이 모두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제 이게 너무 잘 안 집혀. 먼저 도전하고 싶은 팀 있으신가요? 도전 해볼까? 몸풀기로? 이 B팀 도전. 자 B팀. 곰팀 여기 B팀 여기 혁팀. 여기가 B팀이에요. 오케이 도전이야? 네 도전. 곰팀 도전. 들어갑니다. 네. 오 와. 기구가 너무 심한데요 선생님. 음이탈까지 인정해 줍니다. 너무 힘들어. 한옥탑을 올려버리는데? 아니, 웃겨. 아, 웃기지 마. 웃기지 마. 형이 웃겼어요 형이. 아, 예, 연습하세요. 자 도전하고 싶은 팀. 혁팀. 혁팀. 선생님 근데요 이거 끊을 네. 때 딱 여기 중간으로 해주면 끊는 거는? 뭐라고요? 너무 갑자기 이 중간으로 끊으면 못 따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전해 주세요. 저희 도전 갑니다. 천천히 하죠 천천히. 자 혁팀 도전! 애드립 점수 있습니까? 애드립 점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애드립 어때요? 애드립 장난 아니다. 애드립 오케이. 않았어. 팬딩 인정해드려요. 팬딩 인정해드려요. 와 애드립 장난 아니네요. 잠깐만요. 네. 저희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특이사항. 지금 제이홉이 리코더가 자신 없다고 해서 바꿨어요. 바꿨어요. 직전에 무기를 교체했습니다. 무기 교체 많이 안타깝네요. 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가봅시다. 갈 수 있죠 제이홉? 천천히 가자. 내가 아, 너무 다르잖아. 박자가 너무 다른데요? 슬프냐? 아 씨, 그래. 저 약간 미안. 야 너무 슬픈 거 아니야? 자, 미시, 자 하자.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이 더 심했어요. 오케이, 채엽 씨 공부 열심히 했어요? 지금 모범생이라고요. 공부. 오케이, 해볼게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네. 안 해도 돼요. 아, 그래요? 끝났어요. 자, 그러면 혁팀 5점. 오케이! 곰팀 3점. 오케이. B팀. B팀 1점 드리겠습니다. 잘했어. 1점이라니. 괜찮아, 잘했어. 자,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음악 시간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아 재밌었어요. 어떻게 음악에 대한 즐거움이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샘솟아 날 것 같아요? 네! 오 좋아요. 좀 더 높게 할 수 있어요? 네! 수아 씨 화음 넣을 수 있어요? 아니요. 네! 자신 없어요. 하나 둘 셋.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없어요? 제 고멘데 없습니까? 제 하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4교시 다음 교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라! 방샤! 4교시인가요? 4교시입니다. 자, 여러분들! 와, 4교시다! 이거 다음에 점심시간 아닌가요? 4교시 다음에 항상? 4교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다 체육이지? 체육이요. 한문 시간입니다. 아, 뭐야? 한문? 이번 한문 시간에서의 미션은 도시락 몰래 먹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한문 시간이에요? 그게 왜 한문 시간이에요?
일단 도시락을 먹으려면 음식이 있어야겠죠, 그쵸? 여러분들. 네. 냄새가 너무 좋은데 뭐지 이게? 아니, 도시락 싸도 그냥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급식실에서 먹지 않았나? 진짜? 지금 무슨 냄새 나지 않아요? 맛있는 냄새 나. 맛있는 냄새 나요. 여러분들 음식을 고르는 순서는 제가 역전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꼴찌부터 선택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 진짜? 뭔데? 네. 꼴찌가 누군데? 꼴찌 우리 팀이죠. 그래? 너 1등 했잖아, 방금. 방금만 1등 했지. 꼴찌 아직 모릅니다. 방금 팀에 저 혁팀이 1등을 했기 때문에 꼴찌 아직 몰라요. 아, 틀린 걸 찾기 너무 심했어. 우리 틀린 걸 찾기 해서 1점 했다니까, 1점. 아, 진짜? 혁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혁팀 이번 역전 가능한가요? 도시락 먼저 고를 수 있는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도시락이 뭐 그러니까 그 먹기 편한 거에 따라서 막 다르겠지. 그게 중요한가 보다, 도시락이. 이제 제가 어떤 음식이 있는지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1번 김밥 and 우와. 컵라면 우와. and 단무지 and 음료 있습니다. 우와. 아니 그걸 수업시간에 먹는다고요? 자, 제정신이 아닌데. 자, 선생님 관할하는 괜찮습니다. 자, 2번 컵라면 and 삼각김밥 우와. and 김치 와! and 음료 있습니다. 와, 여기 괜찮네. 라면은 꼭이 뜬다. 3번 컵밥. 오! 컵밥 좋지. and 컵라면. 오! 좋지. 뭐야? 디저트 2종. 오, 너무 좋은데? and 뭐야? 음료 있습니다, 여러분. 아, 잠깐만. 너무 좋은데요? 다 좋은데?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몰래 먹어요? 아,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김밥이 나은 것 같아. 1번은 김밥에다가 단무지. 잘 맞다, 우리. PC방. 그러니까. 우리 좀 잘 맞다. 딱 그거네. 혹시 음식이 보이면 안 돼요? 아니, 그걸 설명을. 아, 설명을 할 수 있게 일단 골라. 했습니다. 야, 일단 음식부터 골라. 음식을 먼저 골라. 고르고 그다음 설명. 아, 그래요? 오케이. 아니, 어드밴티지를 주려면 설명을 듣고 음식 골라야지. 예, 저희 1번 고르겠습니다. 1번. 김밥 컵라면 그거였잖아. 컵라면 김밥. 컵라면 단무지. 아니, 팀 이름이 뭐였지? 혁팀. 써놔요, 형 그거 써놔. 거의 써놔요. 맨 위에 줄부터 우리 해가지고. 자, 펜 줄게요. 자, 쌤 펜 줄게요. 자, 여기. 자, 써놔요, 써놔. 자, 혁팀. 1번 김밥 앤 컵라면 앤 단무지 앤 음료 드리겠습니다. 와우. 야, 우리 2번. 자, 아니야? 다음. 2번. 우리 뭐 먹을래? 우리 2번. 우리 선택권이 없어. 그래. 아, 우리 1등 이거. 2번. 저 곰팀이요. 곰팀. 아니, 이거 데시벨로 측정한 거 아니야? 이거? 곰팀. 2번이나. 컵라면 앤 삼각김밥 앤 김치 앤 음료 먹고 싶은 거 아니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 그럼 이제 저희는 뭐 자연스럽게 뭐 컵밥. 그렇죠. 컵밥이죠. 컵라면.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디저트 2종도 있습니다. 디저트 2종. 그렇습니다. 네. 한문 시간인 만큼 제가 칠판에 천자문을 적을 건데요. 제가 칠판에 적다가 불씨에 뒤를 돌아볼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겠다. 이때 여러분들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난 진짜 만약 저에게 이 움직임이 포착되시는 분들은 제 옆에서 손가락 걸고 뭔지 아시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안 걸리면 그냥 계속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우승의 조건은 각 팀에 배정된 음식을 다 먹거나 상대 팀이 모두 걸려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팀이 우승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아, 그러면 걸리면 큰일 나는 거네. 걸리면 안 좋죠? 네. 근데 그거랑 한문이랑 무슨 상관인데? 천자문을 적으니까. 어디다가요? 칠판에다 천자문을 적는다고. 왜요? 아, 천자문 선생님 적으면은 네. 뒤로 돌아볼 거야. 아. 네. 민아. 한문이랑 아무 상관. 이해 좀 해. 적당히 하세요. 자, 들어오세요. 이번 팀에게는 1등 팀에게만 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0점. 아, 0점? 0점. 와, 너무 강하다. 오케이. 아,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이니까. 이번에 여러분 그럼 게임 한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야, 뜯는 거 없다. 지금 뜯는 거 없다. 아니. 뜯는 거 없다. 아니. 뜯는 거 없다 시작이지. 젓가락만 뜯어. 야, 이거 왜 너는 왜 고정이 안 되냐? 너 거는? 자, 그럼 지금 손 대시면 안 돼요. 와, 자, 근데 진짜 냄새가 장난 아니네요. 야, 간만에.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선생님은 근데 무슨 과목이 전공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라서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우리 혹시 초등학생이었어요? 네. 아, 나 고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아니, 저희 초등학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한문 시간, 한자 시간. 한문 시간. 시작하는 거예요? 재밌겠다. 시작했어요. 시작했다. 선생님이 한자를 적으시겠지? 제 걸 따라 적으시면 돼요. 적어야 된다고요? 적어야 돼요? 아니, 안 적어도 돼, 안 적어. 남준 씨. 네? 기분 탓인가요? 아니. 기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여기 형 뒤돌아보는데요? 아니, 남준 얼굴 봤어요. 그거 봐도 되나? 잠시만, 이거 잠시만요. 와. 내가 남준이 한 3초 동안 팔 움직였는데 저 B 형은 입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B 씨, 입가가 살짝 움직이고 있는데 기분 탓이에요? 응. 알겠습니다. 자, 하늘 따라하세요. 하늘 땅지. 땅지 너무 어렵다. 지민 씨.
지민 씨? 네? 기분 탓이에요? 먹어요? 맛있어요? 아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공명정당의 진짜 공명정당의 검을 현 눈을 황 지민 씨, 예? 뭘 그렇게 맛있게 드신 거예요? 검을 현 눈으로 황 지민 씨, 왜 자꾸 귀걸이가 움직여요? 아니에요, 이 바람 때문에 그래요. 태영 씨, 나오세요. 왜요? 방금 한 번 우물거리셨잖아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진짜. 한 번, 나 일도 안 가? 한 번도 안 했어요. 진짜, 한 번도, 나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움직여요? 자, 집중! 지민 씨. 예? 제가 이거는 도저히 봐드릴 수 없는데, 태영 씨. 네? 당신도요? 아니, 저 안 먹었어요. 먹는 거 말고 움직여도 포함이에요. 아, 저 진짜 이거 돌아야 됩니다. 멤버들 이 학창, 아니 뭐냐, 이 학급 이 투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태영 씨가 아, 진짜 앞에 있으니까 움직였다. 찬성, 방금 움직였어요. 님들 나 진짜, 아, 나 이건지 몰랐어요. 나 음식 먹는 거. 찬성! 나 진짜 나 이건 야, 뭐든 좋으니까 빨리 하면 안 되냐? 나 음식 먹는 건 줄 알아서. 아, 그래? 그래서 이제 진짜. 오케이, 진짜. 마지막 기회였어요. 용기 씨, 저를 보고 먹어야지. 그래야 제가 뒤를 돌는지 안 돌는지 알 거 아닙니까? 네? 용기 씨 나오세요. 아, 이런. 아쉽습니다, 용기 씨. 아쉽네. 아쉽습니다, 용기 씨. 자, 용기 씨 여기 앉아 계세요. 아쉽습니다, 용기 씨. 자, 용기 씨 여기 앉아 계세요. 남은 씨 먹고 오라고요? 어, 김태형 움직였어요, 계속. 야, 너 좀 심하다. 야, 내가 봐도 심하다. 야, 너는 그냥 먹는 거지, 그게. 태현 씨. 내가 다 잡아낼 거야. 태현 씨. 불구덩이 속을 내가 다. 태현 씨, 여기 나와서 드세요. 응. 여기 나와서 드세요. 자, 들고 와. 들고 와, 자. 자, 그러면 오, 야, 다음 집주 나왔다. 나 집주 다음 넓을 홍이네. 거칠황! 황! 에이, 지민이네. 지민 씨 여기 나왔습니다. 아, 이게 바로 내 선생님을 돕는 야 고교다래가 나와라 빨리. 정국 씨 움직인 것 같은데 살짝 기분 탓인가요? 기분 탓이면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잘 영 왜 이렇게 어려워? 질문 있습니다 선생님. 네 뭔데요? 국물까지 다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지. 라면의 핵심은 국물 아니었어요? 라면의 핵심. 태용 씨! 라면 국물 다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먹어야죠. 괜찮겠어요? 괜찮죠. 괜찮겠어요? 맛있어, 많이 먹어. 자, 남준 씨. 응? 잘 되고 있어요? 응.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자, 선생님. 네. 학생이 선생님한테 반말합니다. 아, 먹고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먹고 있어요? 반장!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숙허릴 열 베풀자. 야, 안 보여. 야, 너네도 잡아야 돼. 아, 내가 보고 있을 때. 남준이 형, 남준이 눈 껌뻑껌뻑거리는데요? 눈을 깜빡여? 야, 넌 눈 안 깜빡거려. 이게 뭐지? 어, 움직였는데? 움직였는데? 남준이 눈을 깜빡여? 눈 깜빡인 거 같은데? 이 사람들 안 되겠네. 지금 눈 많이 깜빡이고 있어요. 태엽 씨, 눈을 깜빡여? 야, 정우 씨, 얼마 먹었어요? 국물까지 다 먹을 수 있겠어요? 네요. 자, 다 먹었네? 내가 좀 한자 좀 봐. 진짜 못 쓴다. 상형 문자 아니에요? 상형 문자? 자, 이 친구들을 바라보느라 어쩔 수 없었는데. 진짜 획순을 저령 오른다. 일컬을어 종국이 맛있겠는데? 종국이 시원하게 먹는데? 종국이 맛있어요? 아, 움직였어, 종국이. 아, 우리 팀 졌네. 너무한 거 아니요? 점차가 이렇게 벌어지나. 1등 팀이 나왔습니다. 박수! 저희 3점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1등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4교시도 끝났으니까 우리 즐거운 5교시로 넘어가 볼까요? 5교시 체육이겠죠?
자, 여러분들. 네. 이번 5교시는 예! Yeah. 체육 시간인가요? 50점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이번 5교시는 체육 시간 여러분 박수! 와! 와! 박수를 칠지 누가 날지를 했어. 네. 자, 이번 체육 시간은 서로의 짝꿍과 등을 맞대어 업고 등을 맞대어 업어야 됩니다. 등을 맞대요. 등을 맞대요.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요? 뭐 몸풀기예요? 아, 이거. 아, 자. 와, 이걸 하고 이걸 하라고요? 이걸 하고 림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걸 하고 몸을 풀고 림보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림보를 통과하셔야 돼요, 이걸 하고. 나 이거 그냥도 안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네. 림보는 가장 높은 위치에서 시작해 모든 팀이 통과하시면 점점 낮추도록 할 예정이고요. 오케이. 낮추는 높이는 제가 마음대로, 제 네. 마음대로 낮출 예정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우리 진영.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네. 네, 한 번의 경기, 한 번의 경기당 기회는 딱 두 번씩 드리고요. 이쪽 안 한대요, 이쪽? 아, 듣고 있어요. 기회 두 번 주신다고. 점수. 자, 또 본다. 자, 한 번의 경기당 기회는 두 번씩 드리고요. 처음에 네. 넘다가 바가 넘어진다면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으니까 네네. 다시 도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자 이거 이 림보가 또 다치 위험성이 좀 있어요, 또. 예, 여러분들 허리 좀 잘 푸세요, 허리. 허리. 잘 푸세요. 뭐야, 네가 날 업을래? 여러분 들어주세요. 네네, 야,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선생님 말 집중하세요.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1등 팀은 몇 점? 몇 점? 30점. 오케이, 네. 자, 2등 팀은 15점. 몇 점? 15점. 3등 팀은 10점. 그럼. 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대신, 대신 꼬치 팀부터 먼저. 오케이,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빨리 해, 이해 빨리 하자. 자, 자.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밥 먹고 왔더니 텐션이 좋네, 이 친구. 자, 150부터 장... 시작하겠습니다. 아, 100. 야, 나 우리 3등이다. 140부터 하자, 140. 140. 먹고 왔는데? 자. 자, 갑니다. 이거 자, 우리 1등. 아, 이거는 정우 씨 팀부터. 아,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고? 만약에 했어. 이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가자. 고. 야, 닿을 것 같은데 얘기해. 안 돼. 그냥 가. 좀 볼까? 아니, 왜 이래 힘들게 가냐. 오케이. 통과. 어, 잘하는데? 야, 오. 아니, 다 하고. 야, 무겁다, 니. 이리 와. 해 줄게. 내가 유리해. 내가 더 낮으니까. 어, 아, 그렇네? 아, 많이? 아, 그렇네? 어? 뭐가? 더 낮은 사람이 더 유리한 거야? 자, 좋아, 자! 그치? 재우 팀! 가자! 허미 형이... 어, 펴라! 아, 재우미... 어, 나 믿냐? 괜찮겠냐? 잠깐만, 나 먼저 풀고. 자, B팀! 하나, 둘, 셋! 야, 씨! 어, 불안한데? 야, 너 솔찬이 무겁다! 와! 불안한데? 야, 소희야! 솔찬이 오랜만이다! 우와, 자, 자 여러분들이 너무 잘한 관계로 키가 있으니까 야. 다음에 내가 할게 알았어 130 120으로 내리겠습니다 아 못하겠다 큰일 날 것 같다 120이면 많이 아니, 나죠 중간 120이 이 정도야 아 여러분들 다 같이 실패하면은 뭐 다시 올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야 이거는 진짜 지민 전국팀이 너무 유리합니다 선생님 아니 이거 지민이가 상관없어. 키가 작아가지고 키랑 뭔 상관이야 눕는데 형, 내가 제가 아 저도 유리해요. 네. 아 유연하시잖아요. 아니 이게 유연한 거랑 상관이 없어. 자, 정우 씨 출발. 0점 몇 등 7차 이러면. 오야야. 오 위험해. 뭐야. 좀 제대로 펴봐. 좀 제대로 펴봐. 기회 두 번 있습니다. 기회 두 번. 셋. 오케이 됐어. 오야. 오 정우 씨 일단 가만히 있다니. 야 내가 이겨. 야 이거 피지컬로 이긴 거 아니야 이거는? 야 매달고 갔는데 그냥? 자, 형. 승혁아. 자, 간다. 자. 야, 도전. 아직 도전 안 했어. 아직 도전 안 했어. 아니 도전 안 했어. 아 진짜 웃기다. 안경 벗었어. 안경 벗었어. 야 싸움 벗는다. 알지. 만화 캐릭터들 나같이 생긴 애들 안경 벗으면 세지는 거 알지? 자, 야 눈 작은 애들 안경 벗으면 세지는 거 알지? 신용태. 자 가자. 근데 이거 좀 더 숙여야 돼. 자 가자. 하나 둘 셋 자 가자. 야 좀 더 숙여 좀 더. 오, 야, 여유로워, 야, 여유로워. 가. 오! 해볼게, 너 괜찮아? 야, 생각보다 왜 이렇게 잘해? 해볼게, 내가. 아, 진짜로? 어. 괜찮았어? 어, 저 지금 재우미 캐리 하는데요? 얘들아, 요 위에서도 찍고 있으니까 표정 관리들 잘해줘. 아, 야, 큰일 났어, 얼굴. 아, 내가 나도 이제 알았어. 나도 큰일 났어, 야. 오케이, 갑니다. 자, 수요, 준비됐어요? 깊게 들어야 돼. 재우, 준비됐어요? 아, 내가 너는 힘들까? 자, 준비됐으면 소리 질러! 아! 오케이, 자, 하나! 하나, 둘, 갈게! 하나, 둘, 셋! 어, 저기, 저기. 네, 어, 저, 왜 박치기라고 그래? 내가 해? 오케이, 됐어. 네. 자, 하나, 둘, 셋! 오, 야.
어, 남준이 두껍다. 야, 야. 야. 어, 가야 돼, 가야 돼. 제이 없대요. 가야 돼, 가야 돼. 오, 야, 대박. 오, 오, 야. 잘하셨어? 호명이 저렇게 짜증난 건 처음 봤어. 키가 너무 커. 자, 여러분들. 5cm씩 더 낮추겠습니다. 와, 5cm씩? 115. 115야, 115. 안 돼, 여러분들 생각보다 잘해서 조금 더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아, 아, 형. 아, 형, 형이 안 한다고 그렇게. 아니, 118로 아, 하겠습니다. 아, 108, 108, 108. 108, 오케이. 어, 가능해서. 가능하시 그냥 림보로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림보는 가능하죠. 그냥 해봐, 해봐요. 그냥 림보는 키가 크다. 그냥 림보는 야, 왜 내가 왜 엄지태 형이 우와! 그렇게 하면 아니, 되지. 이렇게야, 이렇게. 네, 아니, 저 이거 83까지 가능해요, 혼자서는. 아, 진짜? 네. 오, 야. 저는 30도 할 수 있어요. 네. 이 형이 진짜 잘해요. 허리가 진짜 자, 이상해. 108입니다. 30은 못해, 얘들아, 이만큼이야. 네. 30은 기어가도 안 되겠는데. 30은 못해, 얘들아. 네, 도전! 도전! 지훈 씨 도전! 너 얘기해줘야 돼, 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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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 씨 도전! 도전! 자! 후! 도전! 오케이! 와. 야, 이거 유명하다. 와, 야, 오, 야. 컷! 오케이!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자, 빠꾸! 빠꾸, 빠꾸, 빠꾸! 빠꾸, 아, 잠깐 빠꾸! 오케이, 빠꾸, 빠꾸, 올려! 아, 잠깐만. 아, 왜 빠꾸 됐어요? 아, 굳이 힘을 뺄 그러니까.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힘을 빼요? 잠시만요. 자, 다음 게 누가 갑니까? 살짝... 제가 해볼게요. 아니, 근데 이, 지금에서는 한 명씩 가는 게... 오케이, 한 명씩 하죠. 자, 그렇죠. 체력적으로 BTM 태영이가 이제 복수전 한번 하겠다. 오케이 okay, 곰팀 하시죠. 아야 하죠. 신발 신어 그냥. 아니 나 신발 보는 게 더 좋아요. 어 그래, 맨발 신발. 그래 차라리 신발 아예 맨발로 해라. 네. 그래. 어 근데 양말 야 참에 이게 좀 난중감 있는 거야. 아니지. 이렇게요? 이렇게. 아니야 그거 허벅지 엄청 아플 것 같아. 너 편들 해라. 태영이 진짜 특유의 자세. 태영 씨 도전이에요? 도전. 잠시만 태영 씨 도전이에요? 도전이에요 태영 씨? 야, 좀 웃겨. 야, 윤기야, 너 진짜 웃기게 생겼다. 그냥 와, 이건 힘든가 보다. 믿냐? 야, 나 너무 아니, 아까 괜찮았어. 이거 모자이크 해줘요, 진짜. 나 이거 아니잖아. 그래, 솔직히 이거 좀 아니, 방금 솔직히 이 캠은 별로 보고 싶어 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너무 자유한 거 아니야, 저거? 여기서 이뻐 보일 수가 없어요. 자, 태영 씨. 제이홉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영 준비됐어요? You ready? 오케이, 준비됐어요. 오케이, 자. Get it! 오바 간다. 오케이. 살짝 갈게 살짝. 자 그럼 도전이에요. 도전. 도전. 네 도전. 오케이 도전. 가자. 갑니다. 오 야 그대로 가면 돼. 그대로. 야. 그대로 야. 가면 돼. 야. 아, 어 좋아. 웃지 마. 좋아. 웃지 마. 아, 천천히 가. 천천히. 어 그렇지. 오 야 이거 성공하면 얘네가 1등이야. 좋아. 안 좋아. 아니야 우리 아직 기회 있어. 근데 와 이거 성공이야. 아니 근데 여기 다 나가기 전에 넘어졌어. 옆에 나왔어요. 발 여기 나왔어요. 나가기 전에 넘어졌어. 통과하기 전에 여기 발이 떨어졌어. 그래? 그래. 아, 내가 해볼까? 그래, 야 실패라고 한다. 자, 오케이. 정신. 오케이. 가세요. 정신. 네. 준비돼. 그러면 3분의 2 이상 통과하면 통과로. 어, 제가 통과 아니야? 우리? 아, 그 솔직히. 근데 우리도 해야지. 그래, 나머지 두 번. 그래. 아, 얘네가 이긴 게 아니야 아직. 네, 좀 정신. 정신 준비됐어요? 유연한 애들이 짱. 정신. 예. 도전. 준비됐어요? 예. 정신. 오케이, 가기만 하면 돼. 도전이에요, 정신. 도전. 어, 형. 어, 쿨러 안 했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야, 발끝 봐봐. 아, 자, 아, 잠깐만. 시간 너무. 이렇게 되면 저 1등입니까? 아니. 강만 잡아줘요. 아니, 나. 아니, 나 그거 안 될 것 같아. 아, 진짜 할 수 있어요. 아, 형, 진짜 할 수 있어. 아, 야, 어, 우리 넘었어. 어? 우리 넘은 거야. 넘은 일단 거야? 이거. 어, 그래. 야, 너 진짜 쩐다. 아, 유연해. 유연해. 짱이야. 자전 있어요? 예. 네. 아, 난 잘 모르겠다. 아니, 나 자, 모자이크 꼭 해주세요. 자, 이 형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할게요. 도전. 야, 좀 더 밑으로 봐. 자, 여기 씨 도전이에요? 도전! 자, 여기 씨 도전이에요? 도전! 와, 다른 방법인데? 야, 안 된다 했지 내가 그거 아 얘들 욕심 너무 내네 왜 안 된다고 갑자기 위로 들어오자 아 나 윤기 형이 할 줄 알았어 아 반전이네 자 그러면 현재 남준 씨와 홉 씨의 팀이 현재 1등을 야, 재미로 달리고 재미로 갑시다 재미로 가자 자존심 문제다 이거 아 2위 3위 뽑아야지 그대로 가? 그대로 가 정우 씨 그대로 가? 태영 씨 그대로 가? 가
자, 자존심 싸움. 야, 시작부터 말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이야. 아, 작전. 아니, 누가 짠 거예요, 작전? 얘가 그 뼈 없대. 아, 와, 이렇게 간다고? 아, 야, 야, 이거 오버 아니야? 갈게요. 아니, 던지는 거 아니야, 이대로. 형, 우리 안 집니다. 제 특이, 제 특이야 뭐야? 아자, 아자, 아자. 이리 앞으로 와, 이대로 앞으로. 지우씨, 도전이에요. 잠깐만, 잠깐만. 도전! 도전! 조심, 조심. 어우, 야, 아, 살 더 쪘나? 가, 가, 가. 천천히 가, 가면 되죠, 천천히. 그니까 그대로 가면 돼, 그대로 가면 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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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터지고, 터지고, 터지고. 야, 아니, 실패. 이 실패. 야, 이 실패지. 야, 이 실패야. 다 왔어, 다 왔어. 실패야. 다 왔어, 다 왔어. 나 이상한 소리 나는데? 아, 힘들다.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쇼파야, 뭐야. 야, 잠깐만. 아, 이게, 아, 이게 너무 짧아. 잠깐만, 있어봐.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좀 뒤, 좀 뒤에서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뒤에서 시작, 뒤에. 자, 더, 더. 아, 왜요? 이쪽은 앞에 시작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아. 잠깐만,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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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봐. 탄다고? 잠깐만, 잠깐만, 야 이게 이게, 아, 이게 더. 아, 야 타는 거 좀 애발지. 간다, 간다, 도전, 도전. 이게 뭐라고 이게 안 될까? 형. 좋아, 좋아, 좋아. 괜찮아? 아, 근데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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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밑. 태영아 표정, 태영아 표정. 야, 태영아 표정. 형이, 형이 나를 승리로 이끌어줄게. 대박이야. 어. 야, 넘었지, 넘었지. 야, 상당히 넘었다. 넘었잖아. 괜찮아? 아니, 넘었지, 이거는 진짜. 괜찮아? 넘었어, 넘었어, 넘었어. 형, 마지막 도전. 진짜 아니, 솔직하게. 잠시만. 아, 내가 봤는데. 아,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 형. 하, 하. 형. 왜? 하. 형, 몸에 반이 여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아니, 너 여, 여, 여기서. 아니, 이걸로 따져야지, 이걸로. 태영 씨, 억울해요? 야, 이거 자존심 문제다. 에이, 마지막 도전, 형. 나 진짜 그러니까. 자존심 있어. 형이 좀 더 위로 올라와. 자존심 문제다, 이거 진짜. 마지막, 마지막 없으면 둘 다 빵점임. 야, 뭐야, 야, 뭐야. 야, 이거 위험해, 이거 뭐. 뭐, 저, 야, 이거는 저 넓이보다 진짜. 아, 아니야. 현진아! 아닌 것 같아, 아닌,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야, 이씨. 정 씨, 도전이에요? 도전! 도전! 정 씨, 도전? 도전! 아, 쟤 왜 이렇게 멀리서 시작해? 야, 근데 난 왜 이렇게 힘들지? 꺼내! 야, 가, 일단 가. 지훈 씨 표정, 지훈 씨 표정. 왜, 왜, 왜? 아니야, 날렸잖아, 날렸잖아. 왜? 다리를 너무 벌렸어. 네가 너무 벌렸어, 다리를. 야, 이거는, 야, 만약에 너가 이걸 넘어뜨리면 인정하겠는데 이거는, 야, 이건 솔직히 이건 아, 실패다. 자, 이건 넘었는데 이거 걸려서 떨어진 거야, 지금? 어. 네가 아까 넘다가 발이 팍 걸렸어. 야, 근데 왜 기, 우리가 원래 몇이었지? 112. 아니, 108, 108, 108. 108, 오케이. 108, 108. 자, 자, 자 마지막 우리 실패하면 끝이다, 그냥. 없다, 이제. 어, 다 둘 다 빵점. 네. 태영 씨, 만약 태영 씨가 실패하면 다음 판 또 하고 싶어요? 딱 아, 마지막, 마지막 한 번만. 아, 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뭐가 뭐가? 아 진짜, 야 나 진짜 너네 이기 해도 우리가 점수 높아. 아무리 얘기 안 해도 돼. 우리 그냥 조용히 할게. 아, 그냥 얘들 하고 싶대요. 아, 알겠어. 벌칙은 어차피 우리가 받아. 그거 알아. 자존심 대결. 자, 야 근데 이, 여기, 야 청구아. 근데 아? 여기서 얘네가 이기면 끝이야. 그럼 끝이지 뭐. 그거, 그거 해봐. 옆으로 했어. 이렇게 할까요? 아니야, 안 된다고. 너 어떨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알 것 같아. 그래, 한번 해봐. 한번 해봐라, 그래. 너, 너 한번 믿고 간다. 나 어, 아니지. 아, 안 될 것 같아. 아니, 그 여, 이 다리 사이즈가 안 되잖아. 아, 근데 림보는, 림보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아빠, 뭐 그, 그 다리 할 거예요? 아빠 다리? 아, 근데 슈그는 잘 해. 아, 나 땀나, 지금 미칠 것 같아. 형. 땀, 땀 얘기하지 마세요. 다 젖었으니까. 아, 목, 목 밑으로 여기 소켓이 틀어놓은 거 같아. 네, 네, 이 게임을 끝내러 내가 왔다. 용기 씨 도전! 간다, 이 대결을 끝내러 왔다. 용기 씨 도전! 도전. 도전 크게 외쳐주세요. 도전! 도전! 오케이. 간다! 야, 야, 이! 야, 괜찮아? 태영아, 표정, 표정, 표정. 더 아래로, 더 아래로. 아, 아 야, 씨. 형, 내가 버티고 있어. 야, 그만해, 가자. 그만해. 안 돼, 안 돼. 야, 마지막으로 너네 하고 끝내자. 우리만 하고 끝내자, 우리만 하고. 야, 너네 이기면은 너네 2등. 야야! 형! 가라! 자, 가자! 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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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뒤에서 하냐, 얘네들은? 태웅 씨, 도전! 야, 저 앞으로 가! 그렇지. 태웅 씨, 도전! 도전! 가, 가! 오, 오. 어, 되겠다, 되겠다. 되겠다, 되겠다. 난 왜 힘들지? 어우, 와, 대박, 이걸 하냐? 되겠다, 되겠다, 됐다. 야. 아, 할 거야? 너네 할 거야? 아니, 그건 아니지. 아, 할 거야, 할 거야? 아니, 끝났지. 아, 잠깐만, 할 거야, 말 거야? 아니, 이거 더 하고 마시고, 얘네들은 그냥 하고 싶은 사람. 아니, 잠깐만, 잠깐만. 1등, 2등, 3등인데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땀 봐봐. 태우 씨. 아니,
아니 그럼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야? 태영 씨 할 거야? 아니 끝났다 이거 게임이. 야 근데 내가 봤을 때 벌칙 좀 그렇긴 해. 태영 할 거야? 우리가 2등 해도 우리가 꼴등이에요. 너 몇 점이면 돼? 아니야 지민아 아직 모르는 거야. 야 괜찮아. 야 우리가 이겨. 하지마 하지마. 태영아 할 거야? 하지마 우리가 이겨. 야 5점 차이 우리가 이겨. 아니야 태영아. 우리 5점 받고 얘네 15점 받아도. 자 너의 의견 들어줄게. 자 태영아 할 거야 말 거야? 아니 하지마. 하고 싶어? 해 그러면. 가까이 가. 자 다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야 신발. 신발 태영 신발 괜찮아? 아니야 신발 신으라고. 아 또 벗었어. 왜? 태영아 도전. 도전. 미투가 오케이. 태영아 도전. 도전. 나 오케이 꼬 지금이다. 바로 가. 움직여. 조금 가. 괜찮아. 야 너네 이거 성공하면 또 내려간다. 괜찮아. 내려간다. 괜찮아. 왜? 야. 야. 진짜 안 돼, 이제 진짜 안 돼. 아, 안 돼. 진짜 안 돼. 너무 힘들어. 땀 나는 거 봐. 아. 오케이, 채우 씨가 끝. 야. 그만하자. 자, 여러분들. 어떻게? 채우 씨가 즐거웠어요? 아. 안 즐거워. 야, 즐거웠어요? 가장 ATV한 뭔가 이 시간이었네요. 아. 여러분, 이 촬영으로 인해서 우리는 달려라 방탄 4회를 뽑아냈습니다. 아, 솔직히 오늘 재밌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모든 수업 시간이 끝났습니다. 박수! 아. 역시. 자 여러분 모든 수업 시간이 끝났는데 제가 각 팀의 최종 점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1등 B팀 B팀 yeah. 너 말고 와 아. 오케이 벌칙 안 걸어서. 자 여러분들 2등 3등을 얘기해드릴까요? 2등을 얘기해드릴까요? 아니 그 점수를 얘기해주고 아, 누구를 해도 알잖아. 팀이 3개밖에 없는데 예능 처음 하나. 몰아주기? 아니다. 2등 곰팀! 예! 아, 무엇을 위한 게임이었나? 여러분들 오늘의 벌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벌칙인가요? 그렇네요. 벌칙 기대합니다. 내가. 오늘의 벌칙은 제작진이 만든 자체 제작 반전 스팽글 티셔츠 입기입니다. 다음 달방 때 입기하죠. 하루 종일 그냥. 우리 산토 아 산토 뭐 많네 지금 해야 될 게? 아, 여러분들. 나 꼬가 나. 아차산 얘기하기 전에 오늘 MC에게는 특별 상품이 있습니다. MC 그런 거 뭔가요? 오늘 MC에게는 벌칙 동행권. 동행권 있어야 된다고? 제가 벌칙에 걸리면 다른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는 벌칙 동행권. 아, 그러면 형은 이제 동행권을 얻은 거네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다음 달방 때 네. 옷을 입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어떻게 오늘 달방 스쿨 재밌으셨나요? 네, 달방 스쿨 너무 재밌었습니다. 달방 스쿨 재밌었으면 소리 질러! 방탄단 차렷! 아니, 없었다니까, 그거. 아, 진짜요? 근데 한번 합시다. 선생님한테 인사 한번 해야지. 방탄방 차렷! 선생님입니까? 가요. 경례! 아,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달려라 방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달려라 방탄! 방탄!